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에는 카페쇼에 서울 카페쇼에 디올을 한번 보러 갈 건데요. 디올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업체들이 있고 스페셜티 로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한번 둘러볼 거고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또 커피엘리라는 굉장히 독특한 부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커피엘리라는 부스는 다양한 로스터들, 서울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나온 곳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재밌는 볼거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디올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이 커피엘리를 저와 함께 투어해 보시죠. 네, 보시죠. 쇼 가이드가 이렇게 다 있네요. 네. 네.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코드 찍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로스터리에 와봤습니다. 커피 그래피티인데요. 커피 그래피티는 커피 업계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커피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고가의 게이샤 커피부터 커피 품종이랑 책까지 출간하신 이종훈 바리스타님께서 계신 곳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은 다양한 블렌딩들이 있네요. 네, 라벨이라고 표시된 블렌딩들이 있고 네. 그 커피 그래피티의 좀 특이한 점은 또 이런 병에다가 캔에다가 원두를 판매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다 블렌딩이고요. 여기서 또 보실 만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나마 스메랄다 게이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제대로 된 게이샤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드문 곳 중에서 한 곳이죠. 여기 파나마 에스메랄다 마리오 게이샤 혹시 오시게 되면은 꼭 맛보시기 바라고요. 예, 에스메랄다 농장 게이샤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농장 중에서 하나죠. 파나마 핀카 데보라 농장의 게이샤도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드립백도 판매를 하시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많은 커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 보시면 커피 버라이티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종훈 바리스타님께서 블로그로 쓰신 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방향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커피 버라이티라는 책이고 많은 커피인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시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쪽에도 제 선망의 대상 중에 한 분인 이종훈 바리스타님께서 커피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이쪽에도 한번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네. 손님들의 시음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어떤 시음을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은 어떤 원두 있는지를 많이 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그래비티 많이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많은 바리스타들이 이 업체를 보고 커피를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커피리블에 커피를 마시고 커피리블에 많은 책들을 공부하면서 커피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커피리블에는 매년 부스를 참여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책만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책을 볼까요? 네. 커피 브루잉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미국의 커피 에드 아스트라라는 굉장히 아마 천문학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 물리학자인 걸로 아는데 그 사람이 커피에 접목해서 커피와 물리학을 접목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서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커피를 공부할 때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도 보면서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는 게 굉장히
담아두기 어려운, 뭔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기 커피리브레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점이 다양한 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의 책들을 번역해서 한국 바리스타들에게 소개해 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업체입니다.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업계에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책을 정말 영어로 많이 보고 정말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이번에 혹시 그냥 책만으로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딱히 엄청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항상 커피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막 정말 가출간된 주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서에 좀 집중해서 네. 커피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만나면 대면으로 한번 나눠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원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봐도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책도 보고 바리스타들이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마 좀 이따 구매를 하러 올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로스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커넥츠 커피입니다. 커넥츠 커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 씨. 네. 안 그래도 요즘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카와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신 혜연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커넥츠 커피에서는 이렇게 만나뵐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츠 커피에서 바리스타이자 로스터로 근무하고 있는 박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커넥츠 커피에서 쓰고 있는 블렌딩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표적으로 있는 블렌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발렌타인 블렌드는 고소한 타입, 프랑스 블렌드는 밸런스가 좀 있는 타입, 브라이트 블렌드는 산미가 좀 있는 타입으로 세 가지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탄탄한 로스터리답게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 많은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업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혹시 커넥츠 커피가 또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커넥츠 커피는 이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네. 여러 가지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객과 저희가 연결이 되고 로스터리와 저희가 연결이 되고 공간과 저희가 연결이 돼서 모두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데에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이름과 좋은 모토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저도 좀 이따 또 커피를 마시러 올게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스터리와 바리스타를 만나보셨고요. 다음 또 로스터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셜티 매니아들이라면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카페 쇼만의 비밀 복도 부스가 있죠. 바로 커피 엘리입니다. 지방에 있는 다양한 색깔 있는 로스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저 또한 카페 쇼를 올 때 항상 여기 올 때 가장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한번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투어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업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네. 이제 미국 LA에서 네. 이제 커피고요. 네. 구매랑 이제 소매를 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소매랑 구매를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로스팅도 한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바로 가서 주시는 거군요.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어려운 길이지만 굉장히 독특하네요. 커피 라인업들도 네. 살짝만 봐도 뭔가 제가 많이 못 본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유명한 네. 회사라 이제 커피 네. 종류나 이제 적응법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커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굉장히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지나칠 뻔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산추아리오라는 프로젝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인데. 네. 물드와시 한번 드셔보세요. 안 먹어봤습니다. 새로운 이제 가공법인데 네. 커피 체리 과즙을 이제 짜서 과즙에 다시 네. 커피를 발효시키는 이제 가공법인데. 그렇군요. 제가 지금은 또 시음을 못해서 제가 또 좀 이따가 저희 부스도 여기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굉장히 커피 업계에서 오랜 시간 좋은 무드를 간직하고 계신 커피 몽타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입니다. 아, 커피 몽타주는 부스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쪽에 있는 이런 커피 몽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커피 몽타주 소개 한번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몽타주 소개요? 네, 간단하게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커피 몽타주의 이현석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커피 몽타주는 지금 그 커피엘리 부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음이나 판매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아, 그래요? 전시 형식으로 지금 꾸며봤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전시 형식으로 또 부스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었는데 엄청 독특한 것 같습니다. 저희를 그동안 이제 히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이랑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번에 카페쇼를 준비하면서 제작한 거거든요. 와, 정말. 뭔가 이 업계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인지 또 이런 독특한 시도를 또 하실 수가 있네요. 간단하게 한 번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전시니까 이런 식으로 오래된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커피를 오래 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커피 몽타주는 2013년부터 커피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서 커피를 시작한 그런 업체입니다. 네.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상품이 데보라. 근데 이거 이 데보라 농장에서 커스텀으로 프로세싱을 역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했던 프로세싱 이름 스펙트럼이라고 이름부터 저 나왔거든요. 역시 재밌은 세비지의 프로세싱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몽타주는 이런 상품으로 게이샤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굉장히 핫한 로스터리를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최근 삥타이거 유튜브에도 나왔던 히트커피 로스터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커피리에서도 에스프레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대표님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사실. 네. 천안에서부터 지금 이제 서울까지 쇼룸을 진출하셨는데 혹시 하시면서 성장에 가장 도움되었던 게 있으신가요? 이제 석유랑 이제 석유 매장까지 하기까지요? 네.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과감하게. 네. 저희가 이제 뭐 매장에서 우선은 막 이렇게 징동벨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손님분한테 이제 서빙을 해드리고 그럼 서빙 나갈 때 커피적인 메뉴도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이제 물론 치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거를 좀 원칙을 삼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중요시했거든요. 천안 매장처럼 할 때부터. 천안에서부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서울에 워낙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워낙 뛰어하신 분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도 똑같이 제가 손님들한테 열심히 할 거면 그래도 서울에서 열심히 한다면 이것도 통하겠다. 와. 네, 그런 마인드로 그냥 한번 도전. 네. 요즘 보면은 도전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를 또 너무 잘해내신 건 또 사장님과 팀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간단하게 어떤 커피를 파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카페쇼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메뉴를 에스프레소를 하시다니. 네. 이제 그 메인 블렌드는 20pm, 15pm 있는데 요거는 좀 견과르톤의 베이스를 깔린 단맛 쪽 베이스이시고요. 네. 요거는 내추럴 100%예요. 와, 내추럴 100%인가요? 네. 약간 라즈베리 같은 상큼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특유의 모카 같은 그런 고소함.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는 이건 시간은 아니군요. 이제 뭐 10시, 3시라고 표현되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카페인이 어떻게 보면 손님분들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커피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카페인이 좀 더 필요한 시간대는 좀 강배전. 뭔가 좀 상큼하거나 잠을 깨울 때는 또 이렇게 살짝 약배전 스타일의 매출. 이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이따가 또 한번 놀러 올게요. 좋은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갈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카페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도 청주라는 도시에 위치한 굉장히 특별한 매장을 한번 로스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이어의 김인욱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간단하게 한번 다이어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 커피는 이제 청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이어 커피는 좀 커피가 너무 이제 뭔가 전문적인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찾아봤을 때도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곳들이 무대 혹은 또 영화 속인 것처럼 연출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매장입니다. 이 다이어 커피의 어떤 커피도 한번 저희가 시음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혹시 지방에서, 사실 서울 업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지방에서 커피 한다는 거 어떤 느낌이신가요? 솔직히 말했잖아요. 솔직한 게 좋죠. 네, 수업이 되는 거. 솔직히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이제 서울보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부분이나 커피 문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쉽지 않죠. 네. 저희도 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원하는 곳들은 계속해서 뭔가 스페셜티를 갈구하고 뭔가 희망하고 네. 네. 좋은 커피를 계속 하고 싶고 한데 그런 커피들을 막상 하면은 약간 지방청에선 네, 안 먹히고 맞죠. 싫어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긴 하네요. 혹시 한 가지 커피를 시음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와, 정말 독특한 게 많네요. 우주부터 내렸는데 네, 이거 그러면은 네, 제가 그러면 가져가서 네. 시음존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떨리네요. 아,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놀러 오겠습니다. 한번 시음해 볼게요. 네, 한번 네. 서울 카페쇼는 시음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우주부케라는 커피 이름에 맞게 장미향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리고 스윗한 커피인 것 같습니다. 네, 청주에 있는 다이어라는 매장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또 매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랜선 투어가 마치 저의 사심 채우기 같은데요. 부산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로스팅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히떼라는 로스터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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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히떼 혹시 네. 이 매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로스팅실은 밀양의 삼랑진에 위치해 있고요. 아, 밀양에 있으시군요. 네, 밀양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 매장은 얼마 전에 원래 남천동에서 부산에서 하시다가 지금은 전포동으로 새로 오픈해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매장을 놀러 가봤었는데 굉장히 스페셜티 커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뭔가 사랑스러운 매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떼라고 하면 굉장히 독특한 게 로스팅 스타일이 한국 로스터들이 얘기하는 노르딕 스타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깔끔하고 밸런스 좋은 커피를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혹시 판매하는 커피 중에서 가장 네. 밸런스 좋고 깔끔한 커피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네. 사면서 가지고 온 것 중에 제일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무결점의 커피 와 무결점 좋습니다. 과테말라 이네르토 레전더리 게이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저 또한 금액도 있긴 하지만 네. 네, 산미도 그렇고 단맛도 그렇고 밸런스도 그렇고 저희는 제일 무결점이라고 생각해서 와 살짝 이렇게 봐도 라인업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게이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지와 굉장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엘파라이소 리치까지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트한 커피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수동 또 제가 좋아하는 로스터리입니다. H커피 로스터 주로 한번 와봤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괜찮습니다. H커피 로스터즈를 한번 살짝 볼 건데요. 굉장히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이런 포장들을 많이 해놓으셨고요.
라인업들도 싱글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성수동 매장을 많이 놀러 갔었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혹시 이런 개인 로스터리로 상장해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커피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좋아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커피를 처음에는 내가 이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사실 그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참 어렵죠. 네. 커피로 뭔가 돈을 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시작하는 다른 로스터리나 바리스타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감히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뭐 그만큼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과 뭔가 도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네. 쓰시고 있는 블렌딩이나 싱글 라인업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블렌딩으로는 지금 네. 이제 올리브라는 블렌딩이 가장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이쪽에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팜플렛도 굉장히 네 저희가 리플레딩을 해가지고 저희 라인업을 써놨어요. 네. 올리브는 잠시만요. 네. 블렌딩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올리브 블렌드 네, 저희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주력으로 사용하는 블렌딩이고 네. 주력이라는 거는 결국 판매가 많이 된다는 건데 대중적인 거라고 가장 대중적인 원두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글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는 했지만 네. 이번에 카페쇼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볼리비아하고 게이샤예요. 독특한 나라의 네. 또 게이샤군요. 볼리비아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죠. 좀 더 눈길이 가고 게이샤 품종이어서 좀 품질 면에서도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저도 성수동 매장으로 또 놀러 가서 그때는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H 로스터즈까지 와봤고요. 커피엘리는 정말 다양한 지방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서울 카페쇼 커피엘리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단 한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블랙로드 커피인데요. 이쪽에 완벽한 컨셉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커피 탐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커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살짝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처음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취향을 조사해 줍니다. 요즘 MBTI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커피 시음을 하고 어떤 커피가 개인의 취향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부스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취향을 토대로 해서 어떤 커피를 하면 좋은지 어떤 커피를 마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커피 탐험 부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에 위치해 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대구 저희 부스에도 대구 저희 매장에도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엘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의 랜선 투어를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카페쇼는 시작입니다. 많은 희망과 꿈을 품고 이 서울 카페쇼에 참여한 많은 로스터리들과 업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러 오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쇼라는 게 참가하는 업체들도 생각보다 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참가했을 때 엄청나게 큰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참여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한번 나오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의 랜선 투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포스트 이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